앞에 있는 윤석열, 김 의원님 듣거라. 지금 전국을 보면은 윤석열이가 어렵게 뭐 국정군이 필요한 걸 보면은 꼭 1979년 12.6 직전입니다. 12.6 직전에 마포 신민당 사이에서 명목동 가발공장 여공이 낙하해서 죽어요. 그 한 사람의 희생이 결국 김영삼 총재 제명이 이루어지고 부마 항쟁이 일어나면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고향 친구인 김재규가 유신을 심장에 총을 겨눈다고 유신을 종말시킨 그 시절 딱 같아. 맞습니다. 어쩝니까? 두 번째, 김건희가 하는 짓거리 보면은 대한제국 말년에 대원군하고 민비하고 갈등이 불어차가지고 저 민비가 저 충청도로 쫓겨났는데 마침 무당 진령훈련 무당이 있어요. 그 무당년 말 듣고 무당을 또 잠깐 있으면서 경복궁으로 들어가가지고 무당을 불러다가 고정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진령훈련 벼들을 내려요. 그때 오고 지금 치고 오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. 맞습니까? 네. 야 윤석열, 야 이놈아, 너 나보고 정신병자라고 그랬지? 그리고 너 장모가 내가 너 장모 10년 졸업했다고 했지? 내가 너 마누라 김건희를 꽃뱀이라고 했다고 했지? 그러면은 너 지금 어저께 국정브리핑 뭔지 그 기자회견을 보니까 너 나한테 한 것도 똑같이 지금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1979년 10월 26일 날 그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하야하기 바란다. 알았냐? 야 명진아, 야 일련아, 내가 정대표 이끄냈죠. 어떻게 죽는가 보라고? 나쁜 년. 너 오늘 아침에도 그 RBM 아빠 했는지 아빠 같이 따른 때는 김모 씨가 전화 와가지고 너를 한없이 원망하더라. 지금이라도 그분한테 전화해서 사죄하고 잘 모시겠다고 모시거라. 알았냐?